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 고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 어떻게 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할까 궁리를 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우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모세, 예,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매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여태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갔고 죄인을 찾아갔고 이 사회에서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율법은 아니면서 그들이 내려온 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착각하면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지켰죠. 그것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하고 얘기하고 식사까지 하면서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삶과 사역과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해라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모순이 된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 심판하지 말라, 놓아주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이 상관없는 사람이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파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질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가늠하다가 끌려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이죠. 근데 가늠은 혼자 합니까? 상대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에 남자가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레위기 20장에는 가늠할 경우에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있어야 하고 여자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덩그러니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아무도 왜 남자는 없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예, 참 요즘은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사회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이렇게 마우스로 손가락 하나만 탁 쳐가지고 컴퓨터를 움직이면서 그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손가락 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 이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죠. 뭐를 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양떼에 이렇게 목양을 해야죠.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담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누가 힘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죠. 율법의 조항들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다 살펴보면은요. 이제 신명기에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여인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이 사람은 누구죠? 남자예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흠이 있어서 이혼하려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혼을 당해요. 근데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당하는 불이익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남자와 동거하거나 이혼을 했는데 이혼 증서 없이 이혼한 이 여인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춘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와 동거하는 남자 또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이지만 인정받지 않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음한 여인이 간음했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간음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간음했다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떤 이유로 간음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단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증인이 없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모든 사건은 증인이 두 명 있어야 죄가 성립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한 상대인 남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하나 또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을 세워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의가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돌로 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어찌했는가, 얼마나 어렵게 살면 그런 일을 했는가, 상황과 배경과 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은 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세워서 바로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고발할 조건으로 이 여인을 세워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없어요. 상대방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간음한 여인을 세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참 애매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이런 질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도 그러하네요. 자, 7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여인을 채워놨는지 아시잖아요. 속을 아시죠. 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땅에 이제 글씨를 쓰면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그쳐요. 빨리 대답하라고. 그제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7절이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돌로 치라고. 간음한 자는 돌로 치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없는 자라고요. 자, 이 말은 돌로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돌로 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공격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 아주 그냥 칼로 폐부를 찌르듯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기보다 그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비추고 상대방에게 적용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돌아보기보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상대방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돌아보는 우리의 부족함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심령은 어떤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언어생활은 어떤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먼저 알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 당신이 제대로 한 거 있어?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자 우리에게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할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상대방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IMF였어요.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자,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온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일을 잃어버리고 가장 되시는 우리 남자들은 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숨이 날마다 퍽퍽 나오는 이런 시절이 있었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속에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짜증이 잔뜩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 그런 색안경을 끼고 그런 마음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지요. 지적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교회가 이래서 돼? 교회가 저래야 되지? 목사님은 저러면 돼? 그러게 말이야. 지역장이 저래서는 안 되지. 불평을 하고 불만을 나누니까 너무 재밌어요.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쾌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려 있었는데 이렇게 말로 풀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한두 명이 시작했는데 그게 다섯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막 아주 교회 전체가 이제 전부 다 교회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야 되지. 이래야 되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난무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던 성도들이 떨어지죠. 새로운 성도는 올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가 전부 다 힘들어지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럴 자격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 불평이 내가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신앙한다고 열심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우는 이 하나님의 제단을 허무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말 있으면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건의할 거 있으면 앞에 가서 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드립니다. 뒤에서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예,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자격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비방하고 원망하고 공격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살펴주고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2장 2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도 다 알아요. 우리는 보이는 현장만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늠했다고 하면 저 사람 참 나쁘네. 보이는 것만 싹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배경과 그것을 데리고 온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을 하나하나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아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고 유다가 돈궤를 훔쳐가려는 그 마음도 아셨고 유다가 자신을 팔려는 그 마음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속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도 못해요. 사실 이 바리새인 보세요. 이 서기관들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힘없는 여인을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증인도 없이 상대방도 없이 돌로 치라 하잖아요. 배려하지 못하고 악하고 잔인하죠.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런 시큼한 죄가 자기 속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워요. 저 여인, 가늠한 여인, 하찮은 여인, 죽어도 마땅한 여인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야. 저 세리들, 돈 훔치는 저 사람들, 저 창녀들, 저렇게 음행하는 저 사람들, 가늠한 저 여자 죽어 마땅하지. 근데 예수님은 너도 죄 있다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교만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악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커먼 죄악이 자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큰소리 떵떵 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찔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내가 죄가 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돌로 칠 수 없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다 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기 시큼한 속을 모르고 어이롭다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잘났고 교만하고 똑똑하고 딴 사람들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생명까지 파리 목숨까지 여기는 이 잔인하고 악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받았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죠.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없구나 생각해서 다 떠났어요. 한 사람 낯난 거 다 떠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잔인하고 정말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받드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들 늘 양심의 반응을 하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십니까? 늘 듣는 소리, 저거는 누구 들어야 될 소리,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양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책을 느꼈습니다. 죄 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양심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이죠. 그래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데 양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너희들은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악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죄가 없다고 신분증을 받은, 죄는 있지만 죄 없다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신분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이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할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가면요, 이렇게 텔레비전 위에, 까만 텔레비전 위에 하얀 먼지가 쌓여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심령에도 그와 같은 하얀 먼지가, 죄가 날마다 살살살살 우리를 덮어쓰고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양심이 화인 맞은 저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들의 양심이 좀 오염된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죄가 없다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한 자라는 거죠. 먼지와 같은 죄가, 티끌과 같은 죄가, 날마다 텔레비전에 소복소복 쌓이는 그 하얀 먼지와 같은 죄가 우리 심령에 날마다 날마다 쌓이고 있는 것을 날마다 발을 씻듯이 씻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쌓이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 살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양심의 가책은 느꼈어요. 그래서 돌은 안 던졌어요. 근데 사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돌이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기까지요. 양심의 가책만 느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또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 백성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양심의 가책까지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은 정말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은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근데 거기까지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고 집에 가서 또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너무 죄죠. 이러면서 또 해요. 늘 같은 죄를 되풀이해서 지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자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정결한 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떠난 게 눈에 보이는 데 왜 묻죠? 이것은 그 여인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사람이 죄를 심판할 수 없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안 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님 앞에 꺼리깨지는 거 있죠? 날마다 나도 모르게 늘 되풀이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자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되풀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그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침에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오는데 저기 구석에 앉으시고 나를 안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우 그냥 밤새도록 게임을 한대요. 믿음은 있으니까 교회는 오시는 거죠. 근데 밤새도록 게임을 하니까 주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못 보는 건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 거죠. 교회는 오니까 그게 죄라는 건 알아요. 근데 매주 똑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까지 게임을 하면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래도 마누라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는 오시더라고요. 예.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독화살을 머문 것 같은 비난의 말이 내 입에 담겨 있지는 않는지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이 아프대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요. 믿는 사람은 은쟁반의 옷구슬처럼 우리의 말이 모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내 주위에 사람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가 공격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나한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고쳐야 될, 버려야 될 죄가 뭐가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